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라고요? 자, 오늘 밤중에도 제가 여러분들 칼치, 회, 먹방 여러 세 가지 지금 3종 세트로 있습니다. 3종 세트를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3종 세트입니다. 자, 3종 세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글자. 글 잘 보이시죠? 자, 3종 세트입니다.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맛이고요. 요거는 이제 터치를 좀 헹궈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영상이 별도로 올라갑니다. 터치를 헹궈. 터치를 헹궈. 제가 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빼튀김. 빼튀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걸 요렇게 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 제 이제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칼치 해.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칼치 해. 이렇게 칼치 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거의 한 12시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오밤 중에 제가 칼치 회를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 잠 깨울까봐 싶어서 제가 미양키에 네, 녹화방을 해보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게는 칼치 회를 진짜 원없이 지금 먹고 있거든요. 올게는. 자, 여러분들. 자, 이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밤중에 먹느냐 하면은 칼치는 금방 잡았을 때 해서 먹어야 맞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뭐 밤에 자고 왔다가 한다면은 아침에 먹을 것 같으면 그 아이스박스 안에서 열지 마십시오. 밑에 얼음에 관리가 있다라 한다면 물에 안 닿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에 그 고기가 닿으면 안 됩니다. 위에 있도록. 그래서 아침 때까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제 또 회를 떼서 먹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싱싱한 거 먹도록 하거든요. 싱싱한 거 먹도록. 그래야지 맛있게 먹어. 고기가 지금 6kg 왔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또 칼치 회를 또,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칼치 회입니다. 칼치 회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맛이야. 바로 이런 맛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음은 자, 칼집 빼 튀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집 빼 튀김. 여러분들 이 맛을 상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리만족 할게요. 여러분들 대리만족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 여기에서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같다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시간 방송 같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질문을 해줘야 참 맞거든요. 지금 뭐 녹화 방송이지만 그 세 가지 맛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맛있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답변을 이래 내리겠습니다. 저는 내 입에 칼집 빼 튀김입니다. 여러분들 칼집 빼 튀김 제일 입에 저는 제가 강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다 맛있는데 세 가지 맛이 다 맛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진짜 맛나는 게 빼 칼집 빼 튀김 칼집 빼 튀김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칼치는 둘에 토치 행 이거는 진짜 뭐 입에 딱 들어가면은 무슨 포함을 할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뭐 둘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이번에는 초장에 좀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칼치회 다음에 세 가지 먹방을 보여드린다 캔게 바로 오늘이네. 오늘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세 가지 맛을 제가 먹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앞에 제가 이야기는 그랬죠. 제가 배는 못 팝니다. 근데 우리 내가 송전지킴이2가 또 송전지킴이2도 하도 되지만은 매니저였죠. 젠데로서는 그 오늘 성산에 갔다 왔습니다. 성산에 갔다 오고 아침부터 저랑 같이 안 있었습니다. 같이 안 있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배에 갔었습니다. 오후에 배에 가가지고 오늘은 사지 오지 이렇거든요. 이거 손가락 4개 보고는 사지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지다 그러고 5개는 오지 오늘 그런 식으로 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은 고기는 많이 잡았답니다. 우리 매니저는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 옆에 같이 가신 분들 그 다른 사람 또 못 잡은 고기를 못 잡은 분들 그래 이래저래 조금씩 나눠주고 그래 우리 먹을 것만 욕심 없습니다. 우리 먹을 것만 그래 딱 가지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 뭐 또 집에도 꼬박 모여야 되겠죠. 반찬도 해 모여야 될 거고 그 집에 몇 발이 나놓고 우리 집에 나는 게 아니고 본인 집에 나눠놓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맛을 이런 맛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시청자분들께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맛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꼭 지킨 겁니다. 제가 올 때는 원인 없이 진짜 이번에는 진짜 칼치에를 진짜 너무 거의 자주 먹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자주 먹죠. 그런데 바람이 차고 이라 하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차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멀리 다 빠져버리거든요. 오늘 세 가지로 자 여러분들 글을 한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차례차례 여기 지금 여기 보면 글 보이시죠? 자 글 보이는 거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 다음은 또 글을 보여드리면서 자 요렇게 잘 아시겠죠? 말 안 하도 같이 빼튀김입니다. 또 빼튀김을 또 여러분들께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초장양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앞에 초장에 안 찍어 먹어봐가지고 오늘 처음 초장에는 찍어 먹어보거든요. 앞에 쌈장에 찍어 먹을 때 쓸 때는 요거인데는 별로 들었고요. 이 튀김은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네요.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한 번 더 칼치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치회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맛있네. 올게는 제가 그 칼치 해다든지 뭐 해초밥이다든지 해다든지 제가 너무 많이 먹고 다니지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그죠? 많이 먹지.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다짜지근해. 여러분들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보다시피 하나 다 배웠습니다. 좀 다 배웠고요. 아, 같이 해. 제가 옛날에는 그래도 해를 이래 먹다가 좀 남으면은 초장에 비벼놓고요. 초장에 비벼놓고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먹거든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 모르시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 녹화방은 이거 영상이 많이 길어지면 나중에 올릴 때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제가 실시간 방송 쪽으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올려도 괜찮네. 왜냐 똑같은 시간이 있잖아. 아,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칼치에 조금 많이 먹었죠. 아까 비하면 굉장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대일곱 번 먹으면 되려나? 한 7번 더 되긴. 칼집이 너무 한 4지 정도 또 되는 거를, 이런 거를 뜯다면은 진짜 먹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입안에서 진짜 맛있다.
이 맛은 누가 알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까? 진짜 너무 맛있어. 앞으로 이제 한두 점, 한두 번, 한두 번만 더 먹으면 이제 없겠네요. 이제 마지막 6톤 남았습니다. 이제 칼치해도 여러분들 이 칼치해도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칼치 빼 튀김은 요거 하나만 더 묻고 방송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아직까지 좀 남았는데요. 마치고 나서 제가 또 차부작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다. 자, 오늘도 제가 칼치회 세 가지 먹방으로 여러분들의 대리만족을 해봤습니다. 대리만족으로 또 먹어봤습니다. 이 밤중에. 자, 시청자분들 방송 종료할게요. 다음 먹방에서 여러분들도 뵙겠습니다. 자, 안녕. 빠이.